10년 만에 서품 보류되는 부제가 나오겠네요. 들어라.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리라. 마테오 6장 16절. 7학년 최준호 아가토. 네. 너 86년생 호랑이띠 맞지? 응? 부모님이 뭐 출생신고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그런 거 없지? 예, 그럼요. 그래. 학교 생활은 어때? 아,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주님의 은총 아래. 그래. 네가 7학년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총 없으면 택도 없는 일이다. 그치? 네. 내가 수도회 쪽에서 보조사제로 돕고 있는 그 수사 한 명이 아주 사정이 생겼나 봐. 설마 제가? 어, 별거 아니야. 그냥 신부님 따라다니면 돼. 보조사제, 보조. 왜 제가? 아휴,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. 어? 그냥 우리 합창 연습 열심히 하자. 행복하게. 어? 제가 딱 적임자 같습니다. 오늘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중원절. 불교에서는 우량 분제라고 부르기도 하지. 음기가 가장 가득한 날이고 하늘에서 아귀들에게 공덕을 베푸는 유일한 날이야. 우리가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. 세상에 비칩니다. 나를 따르는 사람들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신아,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. 네? 성가대 포기하고. 아니. 응? 아, 신부님. 응? 저 진짜 잘한단 말이야.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는데? 정신 좀 차려! 대교구로 가서 토마스 몬시뇨를 찾아. 그럼 이탈리아에서 온 택배를 하나 줄 거야. 아주 중요한 물건이야. 반드시 받아와야 돼. 반드시. 택배 업체에서도 보냈다니까 내일이면 도착하겠네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. 야, 이 닭대가리야. 그건 그쪽 사정이고. 아, 말이 돼? 내가 그거 부탁한 지가 언젠데? 아니, 그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쪽에서... 아, 몰라, 몰라. 난 모르겠고. 네가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훔쳐오든가 아니면 하나 만들어오든가 알아서 해. 아니, 오늘 말씀하셔도 그거 없다는 걸 어떻게 그... 됐고. 너 그거 받아올 때까지 성당에서 기도나 하고 있거라. 그러니까. 아니, 그걸 왜 나한테 그러시노? 야, 임마. 그럼 그게 내 탓이냐? 어? 요즘 어린 놈들은 끈기가 없어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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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야. 제발 나한테 그걸 빌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? 어? 이따 전화할게요. 골 때리는 놈이네 이거.